할아버지 덜에 밭에 풀 보러 가셨는데. 아 진짜요? 지금? 네. 아 이 날 뜨거운데 들에 계세요? 아유 아버지는 밭 다쏘면 대번 가시요. 아 그래요? 네. 그러면 아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아 나는 많지도 않아요. 아니 그 78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아버님이 아버님은? 원래 103 들었어요 지금. 103이요? 네. 103이라고요?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지난 100년간 한국의 역사를 지켜본 산증인이십니다. 어서 뵙고 싶네요. 어느 쪽으로 가면 돼요? 너는? 여기로 나가서 여기 나가면 요 신호 나가면 돼요. 신호에서 나가서 골라 가보면 그 인원은 논두개고 뭐 그 일하시고 있으니까 뭐. 그럼 혼자 걸어 나가신 거예요? 혼자 걸었지요. 누가 뭐 태워가지고 갈 여기 없죠. 네, 알겠습니다. 갔다 올게요. 예, 잠깐이 와요. 예. 선선해진 날씨에 가을의 정취가 묻어 있습니다. 노랗게 물든 논이 알날이 곡식을 가득 품고 있는 계절입니다. 이 풍요로운 가을 들녘에서 소나기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. 멀찍이서 보면 동네 청년이 일하고 있는 듯하죠. 올해 103세인 어르신의 정정하신 모습입니다. 이건 비가 좀 소 주려고 그래. 소요? 소. 이건 소 갖다 줘. 아드님이 해도 되잖아요. 아무리 해도 되지. 7, 8살 때 아버지 따라 시작한 농산일. 한평생 손에서 일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. 이 농가밭은 어르신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입니다. 하루에 얼마나 이렇게 하세요? 에이? 하루에 얼마나? 얼마나 오랫동안? 시간으로 말하면 오늘은 어두울 때까지 해. 이렇게 힘드신데? 힘들지. 힘을 들어도 해야 되지. 왜요? 말 살라고. 말 살다만 이래 해가지고 소를 줘가지고 소가 살이 지고 크다 나면 돈을 많이 받아. 그렇지 않아? 땅은 그렇게 일하는 만큼 열매를 주었습니다. 어르신이 일손을 놓지 못하는 데는 뭐,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. 불비를 생각해야지. 누이를 어두워 놓이 귀도 어둡지 정신이 어리어리한 게 이래. 그래 집에 앉아서 깝깝하고 이래 덜에 일이나 덜에 나가면 그만해. 집에 가만히 있게 보자면 해가 쉽게 가. 그래 뭘 꾸며거리. 그래 밭에 가면은 알아보는 풀만 뽑지 자작한 풀은 못 알아보면 못 뽑지. 그러나 그래 세월을 보냈지. 그래 다른 사람을 따서는 뭐 연세 많으니까 놀아도 되잖니. 그 왜 그래 그래 자꾸 일을 하니. 그 일하는가 내가 운동하네. 이래 얘기라고 지우지. 그래. 그래 나 세월을 이래 보냈네. 거친 농군으로 살았던 한평생. 지금도 논밭에 있어야 살아있음을 느끼신다는군요. 소나기 어르신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그 시간 큰아들 손병우 씨는 작물 수확이 한창입니다. 탐스럽게 익어가는 오미자. 그게 그때 참 사람을 사주 하려기 있게로 돈이 많이 돼가지고. 불과 5년 전만 해도 아버지와 함께 일구던 밭입니다. 예전에는 할배하고 서희해도 풀 하나씩 매끈하게 다 했어. 매일 하니까. 그런데 할배도 하긴 하시도 지금 그정거지 못하신다. 반 일밖에 못하는 거야. 그래도 이제 할아버지나 아버님이나 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나이도 이제. 아니, 난 아직 신라가 아니지. 난 아직 신라가 아니고 아직 멀었고.
큰아들 손병우 씨도 내일 모레면 여든. 하지만 아직도 단단한 손병우 씨의 어깨에서 농작물은 풍성하게 익어갑니다.